자, 서역 제국 관련된 내용은 이제 서역 정벌 관련된 내용을 한번 또 살펴보기 전에 그 서버노트에서 관련된 내용 중 앞에서 했던 내용들 좀 보충을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서버노트 이제 37페이지 보시면 유교적 통치가 있는데 한나라 무제 때부터 이제 유교가 국교화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국교화된 이유가 뭐냐? 이걸 좀 보면요. 여러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일단 사상적인 측면을 보면 이게 좀 표시가 좀 그러네. 사상적인 측면을 볼수 있고요. 이게 잠깐 하나 다인데 일단 이게 유교가 국교화될 수 있는 사상적 이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사회적 이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야지 맞아. 정치 사회적 이유 이렇게 딱두 개를 나눠봐야 돼요. 이렇게. 자, 먼저 사상적 이유를 보면 다른 학파에는 평화파 1파의 주장을 고집한 반면에 유교는 다양한 사상을 포용할 수 있는 경전을 가지고 있다. 유교는 중용의 원리를 바탕으로 있다는 점. 한나라 초에 유행했던 황룡사상의 반동으로 유교가 강하고 발전될 수 있었단 점. 이게 사상적 이유고요. 그 다음에 또 정치사회적 이유를 보면요. 한왕조는 진의 어떤 폭정을 없애는 명분으로 성립된 왕조이기 때문에 법과 대립된 유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유학은 당시 황천 내의 질서를 통제하는데 적합한 사상이었다. 그래서 황천사에서는 뒤에도 얘기했지만 부루라는 영장제가 있어요. 지방 유지죠. 그래서 이 중심은 자치적인 어떤 질서를 지배한 그 질서가 이제 지배되었는데 부루 밑에는 자제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자제가 있어. 그래서 유학은 이 부루와 자제의 상하관계를 일종의 부모와 자식 간으로 이렇게 대칭시킬 수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질서를 합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부모와 자제의 상하관계를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향리랑 확대된 가족 질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가족윤리로서 사상의 근거 삼아 유학의 사고방식이 적용됐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중소기업 가면 사장님이 아버지고 그 밑에 직원들이 자식 같은 가족적 분위기가 있잖아요. 실제 가족적 분위기도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왕조 집권체제 유지하는 데 있어 덕지주의는 지나치게 이상적이었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법에 따른 지배가 필수적이었다. 동준서가 제시한 춘추공양은 법치주의 이론의 무기를 번용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춘추공양 자체가 유교 경전이지만 법가적 성격을 상당히 띠고 있었다. 이거는 이제 뭐하고도 비슷하냐면 주대도 마찬가지예요. 주대도 이제 유교 경전이지만 법가적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춘추공양은 유교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법가적인 통치 정책을 가지고 있는 거죠. 동시에 자 그래서 유학의 이름을 내걸고 법치를 할수 있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춘추공약을 통해서 법가 이론을 이제 실천하는 사람을 법술관료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새롭게 이제 황천의 지도층으로 등장하고 있는 호족계층에 도 황의 자치와 가족 질서를 강조한 유학은 그들의 활동 근거제 입지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환영받을 수 있었고 한대 유학은 다른 학파의 장점을 수용하여 사상의 폭을 넓히고 황제권을 옹호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앞에서 언급한 천인상흥서 같은 거 있잖아. 천인상흥서는 원래 유교 이론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거는 뭐 민간 신앙이라든지 신비주의라든지 예. 그다음에 음양오행설 이런 것들이 플러스 된 거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걸 근문학파에서 수용한 것이 천인상흥서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학파의 장점을 다 수용해 갖고 황제권을 옹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제 황제지배 체제의 성격을 볼게요. 그래서 무제는 정치적으로 볼땐 중앙집권적 전제군주의의 완성이었고, 문화적으로는 유학을 간악함으로써 전제군주의 지배체제를 사상적 이념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법가적인 황제지배체제에다가 유가적 통치 이념을 접목시켰죠.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패 잡도라고요. 이 왕패 잡도라는 거, 용어 기억을 해주세요.
왕도와 패도를 동시하는 정책이란 것이죠. 이거 예전에 10년도 기출문제에 언급됐던 거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외에도 그 유포법리라는 게 있어요. 뒤에 좀 있는데 요걸 좀 보고 야, 유포법리라는 건 뭐냐면 겉은 유가인데 속은 법가라는 것이야. 그다음 내법외유. 내법외유도 비슷한 거죠. 안으로는 법가인데 밖으로는 유교를 뜻하는 거죠. 왕패적도 다 동일한 말이야. 그래서 요 내용들 요거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고 동아시아 교과서나 이런 데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397번 관련된 내용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대원정을 좀 볼게요. 대원정과 관련도 없고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나왔죠. 네. 그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는데 보죠. 자, 그 먼저 이제 무제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주로 한나라와 이제 대항을 했던 민족, 그러니까 무제 이전부터 한나라와 이제 적대적으로 싸웠던 민족은 훈로죠. 훈로는 기록에 보면 전국시대부터 이름이 나타나요. 그래서 진나 때도 이제 몽현정을 파견해서 훈로족을 이제 토벌했던 내용도 있고, 그때 이제 훈로가 이제 또 하나 등장하니까 이때 이제 누가 이제 등장했냐면 부툰서우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부툰선우. 예. 이 사람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홍로족들을 이제 최전성기, 홍로의 제일 전성기를 뭐냐면 이끌었던 사람이 부툰선우인데, 이 사람이 이제 예전에 한번, 예전인가? 아니, 교과서. 예. 교과서에 많이 나와. 이 사람 이름이.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 이 부툰선우 내용은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이 홍로의 관계를 보면, 자 여기 보면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무투성 때그 당시 누구하고 이제 싸우냐, 유방하고 싸웠죠. 유방이 이제 백등상을 공격하다가 평성이죠. 평성을 공격하다가 여기 오히려 포위가 되었고 결국에는 유방이 무투성에게 항복을 해요. 매번 세 패를 갖다바치고 그 다음에 또 공주도 이제 시집을 보내겠다. 일종의 하범공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내겠다. 그래서 하의를 받고 결국에는 유방이 이제 포위망을 뚫고 예, 풀리고 나서 이제 살아남게 되는데, 그 후에 이제 그 홍로는 갑질을 많이 하죠. 홍로는 갑이고 이제 한나라는 의리된 입장에서 많은 욕을 해오고, 하의를 맺었다고 해도 또 깨지면 또 공격해오고, 또 하의를 맺고 또 깨지면 또 공격해오고. 그래서 계속 이제 당할 수가 없으니까 흥룡을 이제 무제 때는 어떻게든 어떻게 정벌을 하려고 하겠죠. 자, 그래갖고 이제 흥룡을 정벌하는 과정에서 누굴 이제 파견했냐면 장건을 파견해요. 장건을 두번 파견했는데, 처음에 1차 파견은 이제 누구하고 이제 하려고 했냐면 월지하고 이제 뭐냐면 손을 맺으려고 했어. 월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월지는 그 예전에는 저쪽 흥룡하고 이제 그 맞붙어 있었죠. 이렇게 홍로하고 맞붙어 있었고 월지국이. 근데 얘네들이 홍로의 공격을 받고 이쪽에서 이제 저쪽 이제 멀리 사역 지역으로 이동을 했어. 이걸 대월지라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 대월지 얘들하고 한나라가 손을 잡고 홍로를 공격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굴 파견하려고 했냐면 누굴 파견? 장건을 파견했죠. 근데 이 장건이 이제 그 월지고 가다가 도중에 홍로한테 잡혀요. 그래서 10년 동안 거의 이제 뭐냐면 같이 이제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홍로 부인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애도 낳고 그래요. 그러다가 기회를 이제 보고 나서 뭐냐면 도망쳐 나와서 대월지로 가죠. 대월지에게 이제 뭐냐면 서로 공수동맹을 맺고 홍로를 치자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는데, 월지는 예전에 한번 홍로와 싸워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거부하죠. 얘네들 강한 걸 알기 때문에. 그래갖고 거부를 해.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돌아오는데, 저는 이때 이 사람이 비정하게 자기 처자식을 이제 그 홍로지만 처자식을 버리고 갈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돌아왔는데 이제 돌아가는 도중에 다시 그 홍로에서 이제 처자식을 빼앗아다가 다시 귀국을 한 거야. 자, 그래서 그건 잘한 것 같아.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한나라는 마읍이라는 곳이 있어요. 마읍. 이 마읍은 일종의 국경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통나하고 중국 간의 국경선인데, 이 마읍 전투를 이제 이용해서, 그러니까 마읍에서 기다렸다가 홍나라를 공격했는데, 오히려 패배를 했죠. 네. 그래서 오히려 홍나라와 하층 관계가 결렬됐고요. 공식적으로 이제 결렬된 거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거기 적은 위청이 오르도스 지방을 정복을 해서 이군을 설치하죠. 이 오르도스라는 것은 어떤 지역이냐면,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잠깐 지도를 좀 볼피는데, 오늘날 내몽골 자치주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보통 망남이라고 하는 지역을 얘기하죠. 여기가 지도가 좀 크네. 여기 이제 여기에서 이쪽 지역, 이쪽. 그래서 요 지역이 상당히 물도 어느 정도 있고 초원 지역이었거든요. 지금은 사막화 돼갖고 사막밖에 없지만 하여튼 이 오르도스 지역이 망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고비 사막인데 고비 사막 북쪽을 막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겨울 때는 여기 있다가 밤에는 이쪽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이제 이동하는 생활을 유목수했는데 그래서 여기가 노른자 땅이기 때문에 여기를 공격을 해버린다. 그래서 경제 기반을 뭐냐 차단시키려겠다. 그래서 얘네들 망남 지역을 장악한 다음에 막북 지역으로 이제 몰아냈죠. 구축한다고 쫓아내기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설치된 지역이 하서 사군 지역이야. 그래도 이쪽은 넘어갔고 이쪽 지역에 그 뭐냐면 이쪽 지역에 아니 그 하서 사군을 설치하죠. 그 예전에 그 하서 사군이 시어문이 나왔어요. 시건. 그래서 이 하서 사군 무의 장액 그다음에 주천 동항 여기 이제 시어문이 나왔는데 그중에 제일 요충지가 뭐냐면 동항이죠. 동항. 동항은 여기 보시면 여기 있어요. 청산 북로하고 청산 남로로 이어지는 딱 요충지 있죠. 그래서 요 하서 사군의 위치 관련돼 갖고 시어문이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서역 지출의 어떤 근거지를 이용했다.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포기 장군이었던 각거봉이 또 하서 지방을 정복한 이군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위청이나 그 다음에 이제 각거봉은 이제 그 위청에서 이제 올 때는 이제 이종 조카 유종도 역할을 하는데 외조카 비슷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되게 이제 그 당시 그 누구야 외척세력이었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항문제 같은 거 외척세력도 잘 이용한다고 했죠. 출신 나중에 외척세력들을 이용해갖고 그 당시 그 고위직 관료를 견제하는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외척도 자주 바뀌어.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그래요. 또. 자, 하여튼 위청과 이제 각개방이 홍로 지역에 이제 막북 지역으로 완전히 그 홍로를 막북 지역으로 완전히 몰아냈고 그다음에 또 장관이 또 오손 지역에 오손에 이제 2차 파견했죠. 똑같은 목적이에요. 오손과 함께 이제 유지 공수동맹을 맺어 가지고 홍로 치려고 했지만 또 오손이 제대로 하지 않은 바람에 또 실패됐고요. 그렇지만 장관의 이제 두 번의 그 거쳐서 그런 그 사육파도는 큰 의미가 있죠. 요거 예전에 기초면에 나왔던 건데 좀 보면 자 일단 동맹은 실패했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비단길을 발견했어. 그래서 동아시아와 서남아시아 문화권을 연결 동서문을 크게 공헌했고요. 서역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켜 중국인의 세계는 확대시켜 나갔다. 요거 예전에 기초면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요게 이제 그 2000년도에 나왔고 또 19년도에도 기초에 문제 나왔죠. 근데 이 주의할 것은 비단길은 그 중국이 처음으로 만들었던 건 아니에요. 이걸 뭐 비단길 개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발견이죠. 예. 처음으로 인지한 거야. 비단길 예전부터 있었어요. 이건 이제 그 여기 그 실크로드 국가들 있죠. 서역에는 실크로드 국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개척한 길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중국이 이걸 발견해갖고 이때부터 통제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정확한 말이죠. 그래서 이 비단길, 사막길 관련된 내용이 이제 장군하고 연결됐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긴 안 나왔지만 이강이라는 장군이 있어. 이강이가 여기 대왕국을 정벌했어. 대왕국은 이제 어디냐? 페르가나라고 하죠. 서역 여러 도시 국가들 중에 하나요.
물론 이 대한국만 정복한 건 아니고 여기 지도에 보시면 이쪽 국가들이죠. 이쪽 국가들은 이제 지배해서 자기 세력을 널려고 했는데,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홍로하고 서로 문물 그 경제 교류가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홍로의 우익,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자익인가요? 예. 네. 하여튼 왼쪽 팔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를 공격을 했던 거야. 경제 관계를 끊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 우익, 예. 여기는 이제 고조선도 공격한 것도 홍로하고 이제 관계를 절단시키기 위한 거죠. 하여튼 여기 지역을 이제 공격을 해갖고 홍로의 어떤 것을 끊으려겠다. 왜냐면 홍로가 여기에서 이제 중국에서 뺏은 비단을 가지고 여기 갖다 팔면서 막대한 이득을 챙겼기 때문에 홍로의 경제력을 끊기 위해서는 이쪽 지역을 장악할 필요가 있었던 거야. 자, 하여튼 이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회나가나 대한국도 정복을 했는데, 대한국에서 이제 많이 생산된 그 책이 많이 뭐냐면 한알만 하고 있어요. 서역의 양만하고 하는데, 한알만은 그 뭐냐면 그 말이 피땀을 흘린다고 해갖고 한알만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피땀 흘리는 말을 해갖고 땀이 이제 뭐냐면, 아니 그 그러니까 땀이 뭐냐면 활처럼 뭐랄까 피를처럼 이렇게 흐른다고 해서 한알만하고 하죠. 한알만.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서역할 때 서역이 할때 크게 기여를 했다. 예. 자, 그 결과 이제 이런 서역 원조물 결과 한의 서역 지배에서 확대됐고요. 그리고 그 서역 국가들 대원, 대월지, 뭐 안식부, 강건 등과 교류를 하게 되었다. 또 서역도 관직을 설치했다. 그래서 서역 제국의 통치와 감시를 담당했는데 잠깐 왕망식이 폐지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왕망 때는 홍로의 반격을 오히려 서역 개혁이 실패하게 돼요. 뭐 하여튼 이런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이런 한문제 그런 그 홍로 정벌이 계속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한무제가 이제 서역 홍로를 계속 정벌하고 여러 번 원정을 했지만 원정하는 건 돈이 너무 후달리게 돼요. 예. 그래갖고 이제 앞뒤에 나오겠지만 전매제라든지 군수품, 평주품 같은 거를 통해서 돈을 계속 마련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안 돼갖고 결국에는 그냥 중단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끝나게 되는데, 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로를 완전하게 정벌하진 않았지만 일단은 망남 지역을 확보하고 그것을 그들을 막부로 몰아내므로써 나름대로 홍로의 침을 뭐냐면 막아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전까지 두들겨 맞고 있다가 한번 거세게 반발해서 그 홍로 망남을 장악하고 서역 지역을 이제 통제함으로써 홍로를 약화시켰다. 그런 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쪽 지역을 이제 공격을 하죠. 남쪽에서는 이제 그 당시 복권 강동 지역이 있었어요. 복권 강동은 진나라 때부터 이제 영향을 들어오긴 했지만 초한 때, 그러니까 이제 한나라 초창기 때죠. 한나라 초창기 때 뭐냐면 이 지역에 그 당시 독립된 왕국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독립된 왕국들을 이제 지배를 뭐냐면 공격해서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남월 지역, 네. 그 오늘날 강동 쪽에 있는 지역 있죠. 이런 지역에서 남의 국군을 설치했다. 그래서 이제 또 천년에는 월남 북부 정부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남월이 이제 그 월남 북부다. 복권 강동이고 남월이 이제 그 월남 북부. 그래갖고 이때부터 이제 중국이 천년 동안 월남 북부를 점령하죠. 베트남 북부 지역을. 그래갖고 이제 했기 때문에 이 베트남 북부 지역은 중국 문화권에 또 속하게 돼요. 이렇게. 자, 그럼 베트남 살때좀 얘기하고요. 자, 우리나라도 이제 공격을 하죠. 그래서 한사군을 설치하고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에 언급됐었어요. 삼하천 사기의 내용하고 연결돼서, 그러니까 중국사에서 이제 나왔던 거야. 이거는요. 그 다음에 사천남부, 운남, 기주, 서남이 쪽에 있는 그 오랑캐를 이제 이민족을 통치해서 오군을 설치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의의를 보면 이러한 정책 한무제 이전까지 주변 여러 민족의 군장이 황제 군신강요를 믿고 군장을 하늘 외실을 두고 지배하는 간접지배 방식 책봉제를 폐지하고 직접적인 지배는 군현제 통치를 추구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재정정책을 볼게요. 자, 재정정책 관련된 내용은 예전 시험에 많이 나왔죠. 한세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극적인 대외 원조로 전환의 재정이 바닥나고 재원 확보를 위해서 산업 정책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이때 내렸던 것이 중동 억상 정책이죠. 그런데 이 중동 억상 정책이 유가가 아니라 뭐와 관련된 거야? 법가적인 중동 억상 정책이야. 예. 그래서 법가적인 중동 억상 정책이 예전에 그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전매제가 있고 군수법, 평준법 이런 것도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설명하기 전에 법가적인 중농 억상 정책을 좀 봐야 되는데, 육아도 중농 억상 정책을 해요. 근데 육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자유주의 같은 스타일의 정책인데 반해서 법가는 집중적으로 국가가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개입을 해서 상인의 이득을 국가가 뭐냐면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국가의 재정을 확대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했던 일들, 상인들이 했던 일들을 국가가 해갖고 개입을 해갖고 이득을 가져가는 그런 정책을 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이제 볼 것이 뭐냐 하면 전매제도죠. 요 부분은 이제 보충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아, 보충제는 이제 저기 그거 얘기하기 전에 이때 등용했던 인물들 좀 볼게요. 이때 인물들은 상공양, 공공, 장영 같은 사람들이야. 요거 이름 좀더 기억을 해주세요.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대상인 출신들이 많아요. 대상인들이 왜 많냐? 상인을 이제 통제하려면 상인들을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대상인 출신들을 자주 이제 등용해갖고 가려 등용해서 그 통제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 중에서 상공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해주세요. 상공양 유명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뒤에서 나오는 이제 그 연평 논쟁할 때 외조의 이제 주 역할을 했던 외조 측의 어떤 번호를 담당했던 그냥 어사대부였죠. 상공양 이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중농 정책은 이제 아까 전에 했다고 했죠. 중농 억상 정책. 그래서 중농 정책은 이제 치수공사를 하죠. 하하 홍수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학원을 개척하죠. 관중 지역의 생산력을 제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호 정책을 했는데 아까 전에 국가가 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상인이 예전에 했던 일을 뺏어가지고 국가로서 수익을 충그충 그, 수익의 충 수익을 뭐냐면 올리는 그래서 재정을 확보하는 그런 정책을 했다. 그래서 전매제도를 볼게요. 전매는 국가가 어떤 특정한 물품을 독점 생산 판매함으로써 이득을 챙기는 것을 전매제도 하잖아요. 그래서 염철주를 전매를 해요. 염철주 전매는 꼭 여기 한나라 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기록에 보면 춘추 전국시 때, 전국시 때도 했던 건데 이걸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제 확대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염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소금이고 철, 그다음 술 이런 것들을 전매했다. 그래서 예전에 상인이 독점 판매했던 것을 국가가 독점 판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국 각지에 연관을 설치해서 통제를 했다. 그래서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염천 논쟁에 발생해 어떤 그 시민권을 제공하죠.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소재 때 염천 논쟁은 영과 철의 전매제도에 대한 비판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한겨레 보면 일시적인 상호활동을 위축시킨 했는데 생활필수품의 전매로 안거래가 조정돼서 상인들이 오히려 풍리를 취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100원을 팔았던 그 철을 뭐 500원에 갖다 팔아요. 전매제 실시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또 대상인들 상인들이 끼어들어서 암시장에서 200원을 갖다 팔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 500원보다는 200원 싸겠죠. 그러니까 200원을 가지고 산단 말이야. 그러면 상인들 입장 볼땐 기존 수입보다 두 배가 더 늘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암시장 형성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큰 역할을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히려 상인들의 어떤 배만 불려줬다. 예.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다음 군수법과 평준법을 했는데 군수법과 평준법은 누가 주도를 했냐면 대산홍이었던 사람이 총괄해요. 대산홍. 상호양이 총괄하죠. 이 사람은 이제 대산홍이었다 나중에 어사대부까지 된 사람인데 자 대산홍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건 간청이 아니에요.
동계는 간청화돼 있지만 간청이 아니에요. 동계 내용 보시면 좀 틀린 거 있어. 그 특히 이제 한나라 간직 관련된 내용 중에 틀린 게좀 많더라고요, 이거. 하여튼 이 사람은 이 대산홍은 간청이 아니라 간직이다. 이거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죠. 이 상호양이 이제 대상으로 맡아서 총괄했는데,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했죠. 전매제처럼 상인을 장악하고 있던 이익을 국가가 빼앗는 거야. 그러니까 상인이 예전에 했던 것을, 국가가 뺏어갖고 하는 거야. 네. 그래서 평준법을 볼게요. 평준법은, 시기를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건도 어떨 때는 많이 생산되고, 어떨 때는 적게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가인 공급에 의한 물가 상승과 하락을 조절해서 물자의 직접 구입과 판매를 담당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밀은 이제 가을 때 이제 많이 생산해요, 밀. 그래서 이제 만데 봄에는 적게 없잖아요, 밀은. 그러니까 가을 때 많이 생산해갖고 봄에 갖다 파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걸 따라서 물가 조절도 자연스럽게 되죠. 그래서 가을 때 정부가 대량으로 수매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물건까지 하락되지만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고, 봄 때는 이제 방출하죠. 그래서 방출하기 때문에 물건값이 이제 올라가지만 밀가루 올라가지만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식으로 물가 조절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뭐냐면 효과도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는 거고, 예전에 이걸 다 상인들이 했던 건데 이걸 국가가 대신해 주는 거야. 자, 군수법 뭐냐면, 군수관을 두어서 직접 구입 및 신속한 운송을 담당해 지역 간의 물가 조절을 위한 물자 원화 수송이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은 포도가 많이 생산하고 어떤 지역은 포도가 없어요. 포도가 있는 지역을 포도가 없는 지역으로 갖다 팔면 막다른 이득을 챙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서 포도가 없는 지역은 물가를 좀 낮추고요. 포도가 있는 지역은 많이 사들 때 물가 그 가격을 올라가도록 하는 거죠. 물가 조절 기능도 동시에 수용을 하고 할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또 화폐도 통일했죠. 예전에는 이제 군국제가 실시할 때는 각각의 군군에서 자유롭게 화폐를 주조했고, 그러다 보니 품질이 일정하지 않고 이런 것들 물가 폭등에 빈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문제는 다른 데서 이제 뭐냐면 중앙정부 외에 그 당시 화폐를 제조하지 못하도록 하죠. 그리고 전국의 화폐를 오수전으로 통일화시켰어요. 그래서 오수전에서 정부가 독점적으로 받은 수용동의로 알고 개인적 화폐 주조를 금지시켰다. 그래서 그 당시 수용동의를 하고 동의해서 아니면 오수전을 하도록 했다. 오수전을 이제 발행하도록 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독점 그 동전의 어떤 독점 발행권을 정부가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수전은 후에 이제 한나라가 멸망한 후에도 위진남북조 시대까지 계속 사용되는 화폐예요. 그만큼 신뢰성이 있는 화폐거든요. 잠깐 신나라 때 중단되긴 했지만 위진남북조 시대까지 발행한 화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헌왕릉에 보이는 동전 있죠. 이 동전도 한나라 동전, 중국의 동전은 오수전이었어요. 그만큼 이제 700년 넘게 사용했던 화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래서 이 오수전은 중국 화폐 기본 형식이 되었다. 요꼭 기억을 해 두시고, 요 관련된 그 내용은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재정확보 및 지방세역 경제 약화에 또 의미도 있다. 오수전 발굴 통해서. 그래서 오수전, 예전에 시험에 나왔어요.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전환시대 때 오수전을 반영했던 기구는 수용동이야. 네. 이것도 좀 애워 두셔야죠. 수용동의는 이제 이건 기간이고요, 간청이고, 실제로 그 간직, 그 간청이 여러 간직도 있을 거 아니야. 그 간직 중에 하나가 산림상간이 있어요. 자, 산림원을 관장하는 3명의 간직, 3개의 간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책임자로서 동전을 발행하죠. 그래서 오수전을 발행한 간청은 수용동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산림상간이 책임해갖고 이걸 간직을, 뭐냐면,
산림사가 책임지고 요 수용도 그 우수전을 발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발행하는 간첩 싸움은 그 수용독이고 산림사관은 간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동계라든지 한의 중에는 이 수용 산림사관을 이제 뭐냐면 뭐 수용독이는 다뭐 간청 간징처럼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더라고요. 예, 간청이라는 식으로. 틀려요. 이거 수용독이는 간청이고 이거는 산림사관 간직이에요. 예, 그 밑에 속해 있는. 예, 그래서 수용독이가 간청이 자뭐 간직이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은 동계나 한의 중에 그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좀 많은데, 이건 틀리다. 아, 이거는 이제 전문 서적에 나와 있어요. 이 내용도. 그래서 수용동이 간청해서, 그 우수전을 발급받는데, 요걸 이제 전문적으로 맡는 관리는 산림원의, 간장하는 상관, 세 가지 간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산림상관이 이제 그걸 주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증세 정책을 이제 또 펴게 되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산민전을 발행해서 대상인과 수공업자에 대한 재산에 대한 과세를 하고요. 그 일반 사람보다 다섯 배를 부과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고민령을 공포해서 탈세자, 얘네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탈세자의 세출을 위해서 발표한 거서 신고자에게 포상을 줘. 신고를 하면. 그래서 관리상호간의 어떤 감시를 의무화시키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매각 매적을 통해서 국고수요 증대하는 거. 앞에서 이제 그런 그 경제 정책 있죠? 이게 뭐야? 매장력을 이제 계승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중도 억산 정책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그 한무제가 원하는 방향으로는 하지는 못했죠. 일단은 농민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농민들이 몰락을 해요. 비싼 소금과 철기 제품으로 농민의 부담이 가중됐고요. 그리고 호적들이 성장해. 농민이 몰락하고 이제 땅을 팔면 이 몰락한 농민들의 땅을 이제 호적들이 사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호적들이 대부분이 이제 상인 출신이 많기 때문에 상품의 안거래를 조장해서 폭리를 취했고요. 서방 교통, 생산의 발전 등을 갖고 막대한 이득을 챙겼죠. 그리고 이런 상업 발달을 착취된 부를 다시 토지에 투자해서 또 한무제국이 때는 아까 지금 매각 매직을 통해서 이제 매장을 통해서 간직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 간직에 진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억상 정책으로 일시적으로 경제가 이제 타격을 받았지만 상인들이 타격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속 상공을 발달했다. 상인들이 더 성장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전매제도, 군수평준법 이런 내용들을 좀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억상 정책 관련된 내용이 있고, 화폐 주제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참고로 이제, 그 당시 항철 재정은 이제 소부가 간장인데,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무제 경제정책의 이제 실수는 형벌 대신에 벌금을 대체했고, 헌금을 받고 자기를 빼면 통화가치를 떨어뜨렸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그냥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 홍리는 있는데, 그 홍리는 좀 보시면 돼요. 여기. 가혹한 재정정책을 가늠해서 유능한 실무관리가 필요했고, 그 엄격한 법치를 이제 시행하는 관리를 홍리라고 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그 전환의 이제 정치 갈등과 제국의 붕괴를 볼게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무제는 내조 정치를 강조했다고 했죠. 근데 내조에 이제 주 외척들을 많이 등용했는데, 이런 패단이 뒤에 이제 무제가 죽고 나서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어린 소재가 즉위하니까 그 당시 곽강이라든지 김일재 같은 사람들이 소재를 필요하고 궁중 내에서 좀 운영하는데, 이들 대부분 이제 이런 사람들 뭐야? 외척 출신이죠, 외척. 자, 이런 내조 정치에 대해서 외조의 승산이었던 어사대부. 이제 어사대부, 이제 이 사람은 예전에 그 무제 때는 대산홍이었다가, 이제 업된 거야, 등업이 된 거야. 그래서 어사대부가 된 거야. 그래서 어사대부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취했고, 이렇게 이제 이 과정에서 외조와 내조의 어떤 정치 싸움이 나죠. 대립이. 그래서 소제 때 이제 일어난 논쟁이 염철 논쟁이에요. 염철 논쟁. 염철 전매제에 관련된 내용인데, 근데 겉으로는 염철 논쟁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밑바닥을 보면 그 내조와 외조 간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환란과 문학 같은 유교적 소양을 갖고 있는 젊은 학자들은
전면제도 폐지를 주장을 하게 되고요. 그에 대해 힘을 갈렸던 그 상호양은 반대하는 입장이죠. 근데 그 밑에는 이제 그 상호양 같은 외조를 견제하려고 그 당시 현란과 문학가들 젊은 학자를 누가 지원해 줬냐면 내조, 각강 같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줬어. 네. 그래서 내조와 외조의 정책적 어떤 대립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BC 83년에 내조의 실력자였던 각강은 외조 어사대 부인 상호양의 경제 통합 통제 정책에 비판을 가하고 그의 염철 제도와 평준법 군수법에 비판을 가하기는 여기서 내조 외조 간의 정치적 논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이제 염철 논쟁이었다. 염철 논쟁 관련된 내용은 11년 기초문에 나왔으니까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염철 논쟁은 이제 후에 이제 그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 이걸 보고 이 사람은 그 한간이라는 사람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분 한간이 아니라 이름 자체가 한간이에요. 한간이 그 염철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게 후대에 남게 된 거야.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기 전에 이제 유가와 법가의 정책들을 이제 좀 볼게요. 왜냐면 이건 유가와 법가의 또 뭐냐면 논쟁 싸움이기도 하는데. 자, 유가와 법가는 기본적으로 중농 억상은 이제 공인하고 있어요. 중농 억상 정책. 방법이 다른 거죠. 방법은 이제 직접 국가 개입해서 경제를 통제하고 그 가운데 이득을 취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유가는 이런 게 있죠. 여민제림. 여민제림은 백성과 이익을 다투는 거. 시현제림. 재물과 이득을 말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국가는 여민제림 하지 않고 시현제림 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않는다는 입장이에요. 자, 여기 여민제림을 하지 않고 시현제지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국가가 경제를 직접 통제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내버려두지 무슨 국가가 직접 나가서 해야 되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 전에 유가도, 유가 경전 안에서 또그 반대된 경향도 있긴 있어요.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 춘추 공양전이라든지, 뒤에 얘기했지만 이제 주례 같은 것들은 약간 이제 국가의 간섭을 이제 뭐냐면, 인정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말이 유교 경전이지 법가적 성격이 좀 강해요. 네, 여기 내포된 내용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둘이 싸웠는데 이제 그들간의 논쟁이 났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국가 전매제도의 실시 타당성을 토론하기 위해서 대규모 궁중회의가 개최되고 학자간의 찬반 논쟁이 일어났고요. 염철 논쟁에서 한량 문학의 젊은 학자들은 전매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데 반해서 대개 이제 이런 유학자들이죠. 그리고 뒤에 이제 뒷배를 베주는 사람들이 내조국 각강 같은 배척 세력들이고요. 정부 측은 염철 전매제 계속 시행을 주장한다. 네. 그래서 서로 간에 논쟁을 이제 했는데 염철 논쟁 관련된 내용은 사료집에도 보이니까 한번 찾아서 보세요. 이거 관련된 내용이. 자,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됐냐? 결론은 이제 뭐냐면 그래도 됐죠. 왜냐하면 일단 한량 문화 측면에서 이제 유학자들이 제시한 내용이 구체적인 정책이 없어. 네. 그 현실적으로 이제 맞지도 않죠. 그리고 이제 정부 관료 측의 이제 강경 자세 때문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그냥 종전에 이제 뭐냐 했던 전매제도 그대로 유지되는 거야.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서재 때 일어난 그 논쟁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 정책이 이제 무제 때 실시했으니까 무제 정책에 대한 뒤에 사람들이 평가 그런 작업이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후에 이제 그 외척 세력이 등장한 정치 물량을 보면 뒤에 이제 내용은 이제 내조정책 모순으로 외척과 한간을 바로해서 외척과 한간 사이 다툼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외척 왕망이 승리로 전환을 면하고 이제 신의 옹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쭉 있는데 이제 좀볼게 뭐냐면 그 토지 사유제 심화에 대한 이해 대응을 볼게요. 호적들이 토지를 이제 사유화시키고 확대시키자 농장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동준서는 토지 사유 제한을 주장했으나 호적이 반드시 시행하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예제 때 한전제를 건의했어요. 주의할 건 건의하고 구상만 한 거지 실행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예전 교과서에 보면 마치 한전제를 전환 때 실시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건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제 때 건의했는데 요거는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죠. 한무제 정책이 아니라 예제 때 건의한 거야.
한나 전화 말기 때.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제후관과 여호는 봉건 내에서 자기가 이제 봉토받은 국가 내에서 토지 소유만 가능하도록 했고 그 갈리아 일반 서민은 불명 30경 이내만 제한하고 상인은 토지 소유 금지하고 노비 소유도 제한한다. 말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잘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신의 성립과 멸망을 볼게요. 신나와 관련된 내용도 한 세네 번 나왔어요. 요것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야. 예. 신나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방 망했죠? 예. AD 8년에 세워져가지고 23년 동안 유지됐던 나라죠. 15년 동안 유지됐던 나라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여기 내용을 이제 앞부분은 좀 약간 설명이 이게 좀잘안 돼가지고 간단히 돼 있어. 한 장밖에 안돼 있는데. 요거는 제가 보충 자료 가지고 좀 얘기할게요. 자, 일단 집권 배경은 무제 때 성립된 내주 정치가 외척 정치로 변화됐죠. 그 무능한 황제가 계속 집권하면서 외척인 왕망이 정권을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그 중간중간에 이제 원제라든지 뭐 이런 사람도 이제 유능한 그 사람이 등장하겠지만 대부분 무능했어. 네. 자, 건국 과정을 보면 전환을 멸망시키고 선양이라는 형식으로 외척이 왕망히 건국했다. 선양이라는 것좀 외워두세요. 요거 예전에 기초문에 나왔던 거죠. 선양은 방벌이 이제 무력을 통해서 이제 정권을 차치하는 방식이잖아. 그게 아니라 선양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전해인 황제가 현명한 사람한테 왕을 넘기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이제 사망 오제 시대 때 오제의 여러 황제들 있죠. 제곡, 제효, 제순, 제승. 얘네들이 이제 왕을 넘기는 방식처럼 이렇게 선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성향을 하고 나서 이제 했는데, 성향을 왜 하냐? 그 당시 이제 일단은, 뭐냐면, 만약에 강제로 이제 뺏을 경우에는 정통성 확보가 좀 어렵죠. 그리고 자기 반대파들의 집단적인 어떤 공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향형 형식을 통해서 이런 정통성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자기 반대파들의 공격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왕망이 건국됐고 이 사람은 참의사를 적극적으로 이용했죠. 참의사를 나중에 좀 얘기할 텐데 유교 경전을 일종의 도천 사상으로 이용하는 거야. 예언 사상으로.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이걸 이용했는데 이거 뒤에 좀 할게요. 하여튼 이런 신비주의 유학 배경을 집권했다. 요거 내용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요거 이제 관련된 내용이 405번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 자, 정책 지향은 복구적이죠. 어딜 복구할까요? 복구의 대상은 어디야? 주나라죠. 서주. 그래서 서주의 의회에서는 주대를 바탕으로 이제 이상적인 국가를 수립했다. 주대라는 것은, 앞에서 주공이 주나라의 어떤 통치제도를 마련했잖아요. 요걸 적어 놓은 거야. 그래서 겉으로는 유교 경전이지만 실제 법가적 요소가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왕망도 겉으로는 유교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정치를 보면 국가가 적극적 개입을 해서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돼요. 예. 물론 이제 나름대로 개혁은 잘안 됐지만 이 개혁이 바탕이 됐던 것도 국가의 개입을 통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주대를 바탕으로 했다. 예,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법가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상왕이라든지 그 다음에 진시황이라든지 그 다음 한무제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누구야 그 왕망도 공통적으로 법가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얘네들이. 네. 자,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거 관련된 내용이 공군력 기축문제 나왔던 거고요. 자, 그리고 간제 개혁을 하죠. 간제는 주대를 바탕으로 복구적이다 했죠. 네. 그러니까 주대 입각에서 예전에 주나라 간제를 복구시키는 거야. 이런 제도를. 자, 그래서 주대에 입각한 간제 개혁을 하면서 지명도 변경하고.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 행정혼란만 초래했다. 그래서 이제 의의를 보면 황제를 정점으로 중앙집권적 관료제도를 수립과 관료제를 통해서 황제 일원적인 통치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제 다 리셉하는 거죠. 그래서 황제권을 강화시키려 했지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행정혼란만 더 초래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요것도 연결돼서 이제 보면
그 당시 또 재민지 배치제 강화가 연결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호적세들이 등장을 하면서 국가 권력 중간에 끼어 있잖아요. 국가 권력과 이제 민의 어떤 중간 사이에 그래서 이런 간제 개혁을 통해서 재민지 배치제 강화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사회 경제 정책을 볼게요. 자 이때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호적들이죠. 호적들 대상 있는 이제 거의 호적과 대상이는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대상인들이 돈 벌면 이제 땅을 사서 이제 호적이 된다 보니까 그래갖고 호적이나 대상인들 기반이 됐던 게 뭐예요? 토지하고 노예죠. 네. 그래서 이 토지와 노예, 노비들을 어떻게든 개혁을 하려고 했어.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먼저 시작한 게 토지 제도인데 토지 국유화를 실시하죠.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던 거죠. 왕전제인데 왕전제의 모델이 됐던 것이 뭐냐면 정전제예요. 전전제. 이게 이제 두번 나왔죠. 예.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는데 왕전이나 일정 등의 표현에서 할수 있듯이 왕전제는 주대 정전제를 모델로 삼은 토지 제도였다. 목적은 호적대 토지 소유 독점했다는 사회 분할을 제거하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죠. 내용을 보면 매매한 것을 금하고 한 집에 남자가 8명일 경우에는 일정만 소유하고 나머지는 친척들에게 토지가 없는 사람들 분배한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안을 했다. 토지 제안을 해서 정전제 이념을 실현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호적과 관료들의 반대에 부닥쳐서 3년 만에 폐지됐어요. 그다음에 상인들을 통제하려고 상업통제 정책을 실시했죠. 이것도 09년 기춤에 나왔던 건데 그래서 이제 상업개혁을 통해서 빈민구제와 또 사회안정을 시도를 했고 그래서 5균 제도와 6균 제도를 실시했어요. 5균 제도는 5균 사시사라는 관점을 두죠. 그래서 여기에서 경제감시와 대여 업무를 담당했는데 대여 업무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4대 정책이라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고금리 소에서 이제 20, 30대들이 이제 고금리에서 빚을 많이 지니까 햇살 정책이 된 거냐? 하여튼 여기서 이제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돈을 빌려주잖아요. 전위도 해갖고 이제 빌려주는 그런 정책들 하는데 이거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부가 백성들에게 전위도 돈을 대여해주고 빈곤한 백성들의 생활과 생업을 도와주는 4대 정책을 했다는 거. 그래서 하여튼 이 5균 사시사에서 이제 조사했던 게 물가 조절이나 뭐 관리대 폭리를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했는데요. 예. 그래갖고 그 내용을 제가 이제 34에 이제 적어놨는데 무제가 실시한 군수통주법과 비슷한 제도야. 물가 조절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목적은 상인의 폭리를 배제하고 물가 조절을 통해 사회 안정을 이루고 했다. 있었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주요 역할을 했던 게 5균 사시사 관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5균 제도는 평균법과 군수법하고 비슷한 제도고, 그 다음에 6간 제도는 염철, 주, 금융, 등 6개 품목에 대해서 6개 그 물종에 대해서 국가가 장악하는 그런 것들이다. 예. 여기 또 금융도 들어가는 게좀 있죠. 4대 제도와 연결돼 있죠. 자, 그 5균 제도와 6간 제도. 요 제도는 뭐와 비슷해요? 예. 전매제, 군수법, 평균법, 그 한무제 정책과 이제 비슷하죠. 근데 한무제 정책은 어느 정도 성공했는데 요런 정책들은 시대 좀 뒤떨어졌어. 그때는 맞을지 몰라도 요때 당시에는 맞지가 않았죠. 대상인들이나 호적들이 이제 공제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국가 권력이 상대적으로 약했죠. 근데 이런 정책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 화폐 정책을 보면 화폐 정책도 일관적이지 못했죠. 일관적으로 이제 못했죠. 그래서 오수조를 폐지요. 일시적으로 이제 폐지했죠. 이때 그 새로운 화폐를 이제 많이 만들어요. 대전, 개전, 착도, 하천 등등. 근데 이제 화폐 정책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백성들의 신뢰가 상실돼요. 화폐를 못 믿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결과, 백성의 형벌을 가중시키고, 관료 사리사료, 유능한 관료 부재, 물가 상승 등을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5균, 6간, 4대 제도, 그 다음 화폐 정책,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노비 매매 금지 해볼게요. 자, 매매 금지는 호적대 세력 약화 목적이거든요. 왜냐면 노비들 이제 뭐냐면 사속이라고 해서 그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매매를 했는데, 이 노비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호적지 군사력을 키울 수 있는 거 아니야? 호적, 그 노비를 이용해갖고. 그래서 이제 노비 매매를 금지했다. 근데 주의할 것은 매매 금지지 소유 금지는 아니에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전법이 인정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세전법을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노비면 그 자식이 노비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 세전을 안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 금지되면 장기적으로 이제 점점 노비 수가 줄어져서 노비를 제도가 폐지되는 거야. 하여튼 그래서 노비 매매를 금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호족들의 세력 약화 목적이 있다. 그래서 앞에서 왕정지란께 그런 정책들을 호족들의 약화 목적으로 해서 했다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교가 파탄나죠. 이 사람은 상당히 이상주의이기 때문에 유교적 중화주의를 만약 문자 그대로 내걸었던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건 유교적 중화주의 사상에 반발해서 주변 민족들 반발을 일으키죠. 그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그래서 이제 한나라에서 줬던 인수를 할수하고, 인수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왕이라든지 제후들 주변에 있는 그 부족장들에게 줬던 어떤 간직을 찍는 도장을 얘기하죠. 인수를 해소하고 왕망이 인수를 이제 대주는데, 그때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예전에 이제 왕의 칭호를 후로 강등시켰어. 이때 왕의 칭호를 가지고 있던 외의 군장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국방의 홍로선호, 운남의 구정왕, 고구려왕, 서남제국의 왕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구정욱, 여기 우리나라 관련된 게 고구려인데, 고구려는 이제 하고구려 후라고 했어. 고자는 높을 고자니까 건방지다에서 하로 깎아내린 거고요. 그다음 왕을 후로 강등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 주변국들의 어떤 대단한 붕괴를 불러일으키고 흥룡선호의 반란을 일으켰어. 굳이 신기를 건들 필요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강등을 시켜갖고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때 그 흥루가 전환 말기 때그 동로, 성로 이렇게 분열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이용해가지고 그 당시 흥로를 이제 한나라가 통제를 했는데, 이 한나라 통제가 이제 뭐냐면 무너지게 된 거야. 예. 자, 하여튼 또 서역제국의 반란을 일으켜서 왕망이 임명한 서역도를 살해하고, 서역도가 살해되면서 서역지역이 완전히 통제권이 상실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후한테 가서 간신히 이 지역을 다시 확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있고, 동북의 고구려도 왕망의 출병 요구를 거절하고 오히려 동북 병력을 침입하는 그런 것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왕망의 합법성과 정통성에 큰 치명성을 일으켜. 왜냐하면 이제 이때 이제 천인상서에 의하면 황제가 이제 정치를 못하면 하늘에서 그 제2의 형상을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제2의 형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주변의 이민족부터 공격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치를 못했기 때문에 하늘이 뭐냐면 제2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민족의 어떤 체력을 계속 받게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왕망집권의 합법성과 정통성이 치명성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외교 파탄과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09년 기초문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대의 역행적인 내용 때문에 정치, 사회, 경제만 혼란을 불러일으켰고, 원래 농민들을 위한다고 했지만 실제 농민들도 많은 이제 그런 정책 때문에 불만을 갖게 되고 농민 반란이 곳곳에 일어나죠. 그때 이제 대표적인 농민 반란이 뭐냐면 정미의 난과 농림의 난이에요. 네. 정미의 난은 여기 밑에 적어놨는데 421번. 그래서 이제 그 왕망 정권의 탄압을 목표로 여모라는 여성을 중심으로 일어난 반란군과 번성을 중심으로 일어난 반란군이 조직해 만든 건데, 오행 중에 하덕을 상징한 붉은색. 그 당시에는 이제 뭐냐면 오행의 역학 변화를 왕조 교체 변화와 이제 연결시켜서 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를 하덕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덕을 상징한 붉은색을 눈썹을 칠했어요. 그래서 정미라고 했죠. 예. 붉은 눈썹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농민만이 나죠. 농민만 붉은 있죠. 왕망 정권 말기에 왕망과 왕봉 등의 호복성이 있는 그 농민사를 근거리 익힌 농민 봉기군인데, 그 23년 유연히 황제를 옹립하고 나서 왕망을 무리했지만 이후 정미군의 몰락은 이제 몰락했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호족의 반발로 멸망, 호족들이 제일 불만이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당시 남양 유수였던 남양 호족이었던 유인과 유수 형제들 중심으로 뭐냐면 했는데, 원래는 유인과 유수가 이제 처음부터 주도권을 장악한 게 아니라 그 전에 호족 출신에서 갱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포악해갖고 그 유인을 죽이죠. 그래서 유수가 이제 복수차 얘를 죽이면서 이제 후한을 세우게 되죠. 근데 후한은 남양 호족 출신이 이제 된 거야. 한나라 피출이지만 남양 호족 출신이 있기 때문에 호족 연합적인 정권이 성격이 강하죠. 호족 연합적인 정권이.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볼게 뭐냐면, 그 역사적 의미와 평가를 볼게요. 의미. 자, 이 신나라 관련된 거, 신나라. 본계에 적혀 있는 거죠. 자, 전환적 체제에서 후한적 사회에 넘어 가도귀족 병역체제를 파악을 했고, 전환의 전제군 중에 재민지배 체제 내지 개별 인식지배 체제에서 후한의 호족 공동체에 기초한 호족사회 전제지배로 넘어가는 병역정권을 파악했다. 아, 중간에 가도귀족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일원적 지배체제, 전환의 일원적 지배체제에서 후한의 누친적 지배체제를 변화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뒤에도 설명했지만, 예전에는 황제가 민을 직접 지배하는 체제였죠. 근데 이제는 황제가 있으면 중간에 호족이 끼어갖고 민을 지배하는 체제. 호족을 통해서 이런 일원적 지배에서 누축적 지배로 이제 넘어가는데, 요 가도기 정권이 신나였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평가는 대부분 부정적이야. 네. 예전의 평가는 의무한 창탈자다. 근데 최근에 이제 평가는 좀 약간 공산당 입장이 좀 반영돼서 그런데, 자, 약간 공산주의 통제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유교적 국가 사회주의, 6.1 이상사회 시연을 시도하다가 실패했다. 최근에 평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 게 이제 전환 요구 관련된 내용 이제 쭉 보세요. 여기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니까 보고. 후한 보죠. 후한. 요번에 이제 강무제 유수 관련된 정책이 시험 문제 나왔죠. 예, 한간보실서 관련된 내용이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근데 후한은 올해는 좀 나왔는데, 그 예전에는 그렇게 시험 문제 나왔던 부분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있는데 일단은 볼게요. 자, 여기 보기 전에 후한의 한계 계승들을 좀 보고 이렇게 있는데, 후한은 이제 강무제 유수 자체가 이제 호족 출신이기 때문에 호족 연합 정권 안에서 실시했고, 물론 이제 황제가 된 이제 강무제가 나름대로 황제권을 강화시키려고 노동을 했어. 네. 그렇지만 한계가 있죠. 기반 자체가 이제 호족 정권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한계는 있었다. 그래서 이제 강무제 유수부터 해서 쭉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뭐 잘난 황제들 없어. 예. 그래서 이제 강무제 유수하고 명제? 요 정도만 좀 약간, 초창기 때 왕들만 좀 약간 있고, 뒤에 이제 왕들은 비리비리해요. 그냥. 예. 비리비리해. 그냥 되게 어린 황제나 아니면 되게 유약한 황제, 무능한 황제들이 쭉 집권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구하고 싸움이 나냐면, 한간하고 외척이 부각이 되고, 요 한간과 외척이 대립을 하게 돼요. 같이 퍼먹었던 건 아니에요. 대립을 해갖고 이제 있고, 그 당시 이제 누구? 뒤에 얘기했지만 이제 호족 중에서도 탕류하고 청류가 나눠지거든요. 또 청류가 대부분 탕류는 이제 죽는데, 탕류는 한간하고 이제 외척들하고 이제 불붙은 있는 애들이고, 그리고 이제 청류는 이제 얘네들과 좀 손절하는 건데. 근데 이제 한강과 이제 뭐냐면 외척 가운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볼때 한강보다 외척이 낫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류 세력들이 외척 세력들과 좀 약간 손을 잡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두 번에 거쳐서 강고의 난이 일어난 배경이 되기도 하죠. 예.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 그 강무제와 뭐 유수 명제 정책하고 그다음에 뭐 강고의 난 한간사의 발효, 뭐 십상시 같은 그 사람 유명하죠? 요 정도고, 오히려 이제 정치적인 부분보다는 예전에 한번 또 시험에 나왔던 것이 또 뭐냐면, 후한 말기 때 일어난 한건적의 난이죠.
황건적의 난이 시험 문제 나왔어. 오두미도 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외로 이제 이 부분은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이 부분은 두세 문제 나왔나 보관 전체로 볼 때는. 예. 그래서 이것들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후한의 흥망을 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왕왕정책에 대한 호족들의 반발로 왕족인 유수가 신을 멸망시키고 뇌양에, 그러니까 후한은 수도가 뇌양이죠, 낙양이죠. 그래서 호족 연합적 성격이 강했다. 그래서 호족 정권의 성공 원인을 보면 일단 출신지 낙양과 하북 지역의 호족 세력도 후원을 획득해서 호족과 연계된 연합 정권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강구제 정책을 볼게요. 강구제 정책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그러면요. 요거 저는 이쪽에 정리는 했는데, 요거는 요게 정리가 좀잘 돼서 이렇게 좀 볼게요. 자, 정치적으로 보면, 수도를 낙양으로 정했죠. 예. 그래서 이제 장안 중심의 어떤 중요성이 상실되고, 낙양 지방이 새로운 정치 문화적 중심으로 부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공의 권한이 약화됐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전환 중기 때부터 더 약화됐지만 이때는 더 약화됐어. 성공은 이제 덕망이 있는 대신에 이게 주어진 명예직 같은 그런 역할 밖에 안 됐고, 실제로 상서대 기능이 이제 있다. 내조의 주요 기능인 상서대가 이제 주요 권한을 갖고 있죠. 그래서 내조의 그 상서대 기능이 강화됐고요. 예. 그 다음에 원래 상서대는 원래 내조의 이제 소부라는 관서 있어요. 국경 안에 내조가 국경 안에 이제 소부가 있었는데 소교의 부서 중에 하나였어요. 내조가 돼갖고 이제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무제 때부터 부각이 되죠. 상서대 장관 상서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차관은 상서보약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밑에 육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상서와 육조는 외조화 됐지만 예전에는 일종의 비서기관이었다. 비서기관의 그 각종의 이제 업무들을 육조가 분할해갖고 상서대 업무를 해서 했다. 그래서 황제권을 강화시켜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간부를 설치하죠. 이거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한간을 이제 되게 중용을 했는데 황제의 업무 처리를 보조해주고,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한간 바로의 바탕이 돼. 이런 것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전환의 13개 주의 자사제도를 계승하죠. 그래서 감찰제도를 확립했는데 권한이 강해지죠. 예전에는 이제 그 주라는 것들 자체가 감찰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제 행정구역이 돼요. 그래서 주, 군, 현, 삼층제가 완비되고요. 자사의 권한이 커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제실재정. 제실재정을 이제 제실재정은 황제재정을 얘기해요. 황제재정 국가재정을 포함시켜서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는 황제재정을 소부가 담당하고 국가재정은 대산홍이 담당했는데 대산홍이 다 통과돼요. 또 대산홍이 또 뭐냐면 오수전을 만드는 기관이 수영동이었잖아요. 그 밑에 간직이 산림상관이라고 했죠. 자, 요걸 기능을 여기에서 다 통합을 해요. 그러니까 대산홍이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경제 면적과 호구 조사를 해서 국가 재정을 확립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경제 재정과 이제 호구 조사가 제대로 된건 아니겠죠.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땅들은 호족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호족들의 이제 통제됐다. 그런 의미지. 호족들 예전에 그 왕왕처럼 땅을 이제 매매를 금지시킨다든지 소유를 금지시킨다든지 뭐 그런 정책까지는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있는데 여기 한번 428번 볼게요. 그러니까 강무제는 망망의 실정이나 사회 불안과 장기간의 계속된 훈련과 기근 및 전쟁으로 피폐된 백성들의 고생을 덜어주기 위해서 전세 30분의 1로 경감을 했고 엄격한 경제 면직 호구를 조사해서 국가재정 확립을 기초로 닦아놨지만 그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소유 제한이라든지 왕정제 같은 그런 정책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족 정책을 보면 대토지 개혁이 전무했다. 경제 면적과 호구 조사는 엄격해도 그것이 꼭 대토지 개혁하고는 연결된 건 아니었다는 거죠.
토지 제한 같은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 다음에 노비의 해변형을 내렸다. 그래서 그 해변형을 내렸지만 매매 금지를 못했어요. 예. 매매 금지해야지 장기적으로 노비를 줄일 수 있는데 해방만 해준 거야. 예전에 양이었다가 노비가 된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개혁은 했지만 막상 뜨끔 미지만 그 미봉책이었죠. 토지개혁도 전무하고 노비해방이었지만 매매금지는 또 못하고 이런 것들은 왕왕정권과 달리 이 강물의 유서는 호적적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호적세력들의 강제 진출이 더 활발해져서 지방호적들의 관료적 귀족 변모를 했고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유학을 장려했죠. 호족회의 및 백성 교화를 위해서 나경의 퇴학을 성립하고 오경 박사, 절개의 호령으로 인물을 등용했다. 그래서 호령가를 중시했다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저 한글 이선제가 세 가지가 있었다고 했죠. 세개 과목이 호령, 그다음에 그 한량 방적. 강조, 그 다음에 그 다음 하나 뭐야? 수재, 무죄라고 또 하죠. 강물의 유수 때문에 무죄, 피재가 적용돼서 그런 건데, 자,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 전환 때는 호령 방적이 호령가가 한량가가 이제 주로 많이 했는데만 해서 그 후한 때 호령이 이제 많이 했어. 근데 호령이란 자체가 이게 절개나 이제 뭐냐면 이제 호령 염치나 예의를 아는 거 이거 자체가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 선발 자체부터 예전에도 그렇지만 더 호적들이 뭐냐면 선발돼서 자적들이 이제 선발 그들만의 어떤 리그를 펼쳐갖고 선발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호적세력 때 이걸 통해서 지방호적에서 관료적 귀족으로 변모를 하게 되죠. 자, 그다음 군사제도는 이제 징병제를 폐지하고 전문적 병사제를 운영하고 봉성의식을 했다. 이 봉성의식은 역대 황제들이 했던 거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황제의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했죠. 태산에 올라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면서 그 역할을 하려고 했던 거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서 좀 보충할 것이 이제 뭐냐면 아까 치면 상서대 6조 관련된 내용들 있고 감찰제도 강화해갖고 13조 자사, 예, 그래서 지방통치력을 이제 뭐냐면 강화시켰다는 거. 그래서 사법권의 재심이나 그다음 관리 비행탐의 우수한 지방관 추천, 그러면서 이제 지방에 대한 통제력 강화됐고, 그다음 경기력, 경기라는 것은 이제 그 예전에 사대구리를 뒀다고 했잖아요. 예, 경기는 이제 그 우리가 지금 경기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때 경은 서울 경자의 주변 기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주변의 땅을 얘기해. 거기는 특별히 이제 경기라고 해갖고 그 지역을 이제 특별하게 이제 관리 감독을 해 필요했기 때문에 사대구리를 설치를 했는데 낙양 주변의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경기를 비롯한 지방 정부를 수차하고 백관을 교체하고 관리를 비행하는 감찰 역할을 했다.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 등용에서 관련돼서 좀 보충을 하면 군태수는 유능한 인재를 속간에 임명하기도 하고 중앙에 추천 관료 진출했는데 군태수가 임명하고 또 나중에 주의 자사도 속간을 임명하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거야. 예. 중앙의 권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예. 군태수나 주자사가 속간을 임명하다 보니까 지방 행정관료들 이제 지방 공무원 자체적으로 임명하다 보니까 얘네들의 권한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다음에 지방의 여론을 좌우하는 호적들의 자제들이 대부분 출천을 했다. 예. 그래갖고 이제 호령과에서는 되게 호적의 자제들이 많이 추천이 되고요. 그다음에 후한 시대 유교 도덕은 점차 형식화돼 출세한 예교주의가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외척과 한가세의 재등장. 아, 그래서 이제 호족의 이제 발효에서 후한시대 어두운 그림자가 등장했는데, 호족의 대토지 사유에 의해서 빈부격차가 더 심화되고, 사회 안정성이 파괴되고, 이들의 중앙 정계 외척과 한가세의 결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외척과 한가세의 발효가 교체하는데, 외척과 한가세의 꼭뭐 사회가 좋은 건 아니야. 이들이 나중에 대립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한가세과 외척이 대립하면서 외척의 이제 약간 이제 탕류 청류세력들이 갖다 유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 이건 뒤에 좀 얘기하고 자
후한의 이제 홍명 정책을 보는데, 잠깐 요거 하기 전에 요거 중간에 이게 없네 또. 그 명제와 장제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그 이대양제가 명제예요. 아, 그래서 이제 표에 보면 이대양제가 이제 명제고, 3대양제가 이제 뭐냐면 장제거든요. 명제와 장제 때까지만 해도 좀 약간 정치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항제 권력을 구축하고 국내 안정을 노력하려고 했고, 신비주의 경향은 참회설을 좀 색출하려고 했고, 유학을 장려하고 외척을 배치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유교 정책을 공자제에서 유학 교육을 장려하고 경전을 백곡통인데, 백곡통이 나중에 얘기했지만 백곡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하여튼 그때 이제 논의했던 것을 이제 적어놓은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누구야? 토인회가 최고 편찬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방구죠. 예. 그게 백호 강주야. 백호관에서 논의했던 것을 그 적어놓은 게 있어. 예. 그래서 이제 당대 백호관에서 유학자를 불려서 오경에 대해서 이제 토의를 내겠어요. 백호통이라고 하는데 그걸 최고로 편찬한 게 백호 강주고요. 이것을 그 뭐냐면 방구가 다시 편찬한 게 백호통이야. 방구가 이제 다시 개편해서 이제 정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백호통이에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논의했는데, 여기 참의사를 색출하고 있는데, 노력은 했지만, 백호통이 그 논의안 자체가 그 근문학과 고문학과 논쟁이기 때문에 참의사에 많이 반영돼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놓여있는 이제 뭐냐면, 그 백호 강주라든지 뭐 백호통이라든지 다 참의사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참의사 색출을 완전히 못했다. 참의사 내용은 이제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비단길의 재개척인데 명제 때에 반초와 방용을 파견하죠. 그래갖고 이제 반초는 누구냐면 방구 아시죠? 방구의 동생이야. 방구의 동생. 그래서 이제 파견 훈로를 원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때 신나 때그 서역도가 사대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서역도를 이제 살해되면서 서역에 대한 어떤 지배권이 상실됐는데, 그 당시 서역도를 어떻게 재설치해서 서역을 다시 통제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반초는 대진교가 통교하기 위해서, 대진교는 그 당시 로마를 의미하죠. 부하인 가명을 파견했다. 근데 가명은 시리아 지방까지 가다가 도달해서 이제 거진했다가, 그 당시 파르티아가 이제 그 당시 그 로마하고 한나라 간의 어떤 중개물을 통해 이득을 챙겼는데, 직거래를 해버리면 자기가 이제, 왜냐면 손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지중해 건너러 가니까 가명 보고 이 지중해가 상당히 태풍도 많이 불고 건너면 죽는다. 이런 식으로 겁을 줬기 때문에 가명이 돌아왔다고 하죠. 자, 하여튼, 이런 게또 있었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후한 때 문화교류나 불교, 간다가 미술을 지었는데 특히 불교가 요때 들어와요. 예. 불교 도입 시기에서 전환 시기도 있지만 대개 보면 명제 때 이제 들어왔다라는 게 정설이야. 예. 자, 그래서 있고, 그렇지만 반초 이후에 강족의 침입의 반란으로 서열에 대한 영향력이 상실됐다. 그리고 여기에 또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도 있어요.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대진국의 군주였던 안돈이 천자에게 사신을 보냈고, 그들이 상하나 물숲도 자라 등딱지를 갖다 바쳤다. 그래서 이리하여 그 나라에 직접 교육이 있었다. 이게 예전에 공군력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요. 그래서 이 대진국의 안도니아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보통 검색해보면 안토니우스 피우스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좀 맞지가 않은 것 같아. 이 안토니우스 피우스보다는 마르크스 아울레우스가 학계 정설이거든요. 안돈? 예. 하여튼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천자, 로마의 이제 군주가 이게 천자의 사신을 보냈고, 그들이 이제 바쳤던 물건들 보면 상하, 물소포, 자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로마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겠어요? 대개 보면 어디서 나오는, 동남아시아에서 나온 산물이잖아. 그래서 혹자는 이걸 보고 실제 로마의 군주가 갖다 바친 게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갖다 바친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는 그 동남아시아 상인들이 로마를 이제 뭐냐면 이름을 팔아가지고 물품 교대를 해서 통상 거래를 해서
그 노마 이름을 갖다 판 거다. 노마왕제 이름을 갖다 판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품을 볼 때. 하여튼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그래서 있고 후한 때 훈노 정책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앞에서 이제 좀 얘기를 했는데 여기 좀 보충하면서 이제 좀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요. 예. 이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까요? 예.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55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은 55번입니다.